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잘생긴 줄 아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끔 그걸 보고 진짜 잘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착각은 나쁘진 않지요. 감사합니다. 착각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우리 성남 시민들의 위대함이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성남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가장 큰 경기도, 이제 전국에서 가장 평가 잘 받는 경기도 됐습니다. 서울의 변방 외곽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당당한 새로운 중심 경기도,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면서 첫 번째로 했던 약속 아닙니까? 이제는 자부심 생기는 경기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부심 가지는 것은 처음에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는 분당에서 저 덜 찍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나갔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정 만족도 저희가 조사하면 거의 90% 가까이 될 정도로 80% 이렇게 잘한다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100%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100%! 네. 제가 그때 성남시장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성남시장의 한 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장 한 사람이 잘하면 1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시장이 잘못하면 100만 명이 피해를 본다. 이게 바로 정치 책임자, 최종적인 리더, 시장의 책임과 역할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그 이전 공무원들과 제가 있을 때 공무원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이 전혀 달라요. 제가 이분들이 권한을 드리고 책임은 내가 지고 잘하면 칭찬하고 승진시키고 보상하고 잘못하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냐, 기껏해야 동장시키겠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소각장에 쓰레기 분류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거 꽤 오래 한 사람이 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하더군요. 그게 뭐 직권남용입니까? 그것도 시민을 위한 봉사인데.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똑같은 공직자가 책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성남시 눈 정말 잘 치지 않습니까? 뭐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땐 전국 최강이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밤 새벽 2시까지 눈치고 새벽 5시 되면 신속하게 눈치고 심지어 이면도로도 다 눈치고 나중에는 인도까지 쳤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에 눈을 치고 있길래 그랬어요. 인도에 눈은 치지 말자 제발. 주민들 스스로 내 집 앞은 내 집, 내가 쓸게 해야지 그것까지 청소하면 안 된다. 나중에는 보니까 세상에 밟아가지고 얼어있는 얼음을 인도에 있는 걸 깨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안 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공직자들도 지휘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똑같은 축구선수인데 히딩크는 세계 4강 만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해안을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정책으로 채택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으면 이 나라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불, 그리고 주가지수 5,000포인트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능한 리더가
좋은 길을 찾아냅니다.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은 행정이 하는 일입니다. 없는 길을 만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그것이 바로 유능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